제가 그림을 불러왔는데요. 저기 일러스트레이터에도 있고 포토샵에도 있는 벡터 가장 기본. 포토샵은 여러분 벡터 도구가 있어요. 포토샵에도 뭐가 있나 하면은 펜, 그 다음에 글씨, 글씨도 벡터입니다. 느리거나 줄여도 크기의 변화가 없죠. 예. 이미지는 문제가 있죠. 얘네들은 일러스트에서 봤던 개입니다. 혹시 사진을 가지고 이 검은 화살표를 움직이고 막 회전하겠다 하면 안 통해요. 일러스트의 펜 도구가 일루 출장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일러스트에서 있는 그 도형들이 여기 좀 지원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그림도 참 없다. 네모 있지, 둥근 박스 있지, 원 있지, 육각형 있지, 별은 왜 없니? 별 없네요. 그죠? 어쨌든,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출장소기 때문에 지사. 자, 그러면 펜툴은 뭐할때 일러스트레이터 쓰느냐? 아니, 너 포토샵에서 어떻게 쓰느냐? 비슷해서요. 자, 꾹 눌러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빼기도 있죠. 더하기도 있죠. 꺽쇠도 있죠. 일러스트 쓰는 사람들은 익숙한 그런 메뉴들입니다. 자, 펜 도구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여러분은 화면 안에 어디든 점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점을 찍으신 다음에는 계속 이어서 원래 자리로 들어가서 삼각형 모양도 하실 수도 있고 똑같죠. 자, 여러분이 그려놓은 이 패스는 그냥 추가적으로 계속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다 말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빈쪽을 누르세요. 그러면 그리다 맙니다. 일러스트와 틀린 점. 펜툴로 그린 애들은 포토샵에서는 포토샵의 3대 패널, 3대 창 중에 하나인 패스라고 하는 공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혹시 펜툴로 이런 거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워크패스에 다 있거든? 저렇게 있어요. 워크패스는 임시 휘발성입니다. 여러분, 워크패스에 있는 이 화면, 이빈 공간을 찍으시면 패스는 안 보입니다. 다시 누르면 보이고요. 저장 가치가 없으면 그냥, 야, 이게 펜툴이 왜 보이나? 지저분하게. 빈 곳을 찍으면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펜툴은 위에 옵션을 보도록 할게요. 펜툴 꾹. 펜툴은요, 세 가지 옵션이 포토샵에 있습니다. 아, 그냥 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선이 직접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선은 안 그려집니다. 선이 없어요. 연필이나 저기 브러쉬를 이용하면은 선 비슷한 듯한 느낌을 만들 수는 있지만 선은 없습니다. 자,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쉐이프, 기본은 패스, 맨 마지막에는 픽셀. 이둘 중에 쉐이프와 패스만 쓰입니다. 픽셀은 거의 안 쓰고요. 쉐이프는 뭘까요? 여러분이 필 칼라? 아닙니다. 전경색, 포그라운드 칼라. 잠깐만. 이건 뭔가? 버전이 좀 업했나요? 스트로크 칼라가 여기도 있네요. 눌러볼게요. 오, 일러스트에는 선을 묘사할 수 있지만 포토샵에는 할수 없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돼버리나? 버전이 좀 좋아졌나 봐요. 자, 일단 펜툴 찍은 상태에서 뭔가 해볼게요. 나 일러 하는 건가? 한번 해볼게요. 하하, 일러 하는 건가처럼 나오네. 자, 예. 일러스트레이터를 구매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포토샵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이렇게 해줬단 말인가? 패스파인더는 있나? 없습니다. 패스파인더 같은 건 없습니다. 아하, 이런 점이 좋군. 새로 그려볼까요? 아니, 왜 같은 색깔이 나오지? 다른 색깔 써볼게요. 뭐 움츠러드는 듯한 느낌 들기도 하네요.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요번에는 노란 색깔. 레이어에는 무슨 변화가 있나 볼게요. 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 쉐이프. 쉐이프가 뭔가요? 모양을 뜻합니다. 예, 무슨 모양인지 나왔고요. 두 번째. 자, 포토샵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죠? 레이어가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포토샵의 특성, 레이어가 생겼다. 아하, 그렇군. 선 두께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 두께를 올리면,
해당된 레이어에 있는 선 두께가 커지네요. 너 노란색 맞나? 맞습니다. 예, 이거 지금 일러 시간을 일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확대해 보면은 비트맵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긴 하죠. 자, 쉐이프는 일러스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네요. 점 하나 잡고, 아이고, 얘 왜 안 돼요? 레이어 잘 찾아가라. 일로 가서 얘를 움직여야지 얘가 움직이는 거야. 일러스트 아니다. 아, 그러네요. 난 노란색에 얘를 움직이고 싶은데 잘 찾아가라. 아시겠죠? 그런 정도 봐주시고요. 예, 너비 높이 뭐 들어가 있고요. 기타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패스파인더를 약간 흉내낸 게 있네. 예, 합치기, 빼기, 가운데 남기기, 익스트루드, 디바이드는 없네요. 디바이드 없습니다. 지나갈게요. 개체들끼리 정렬하기도 있네요. 비슷하군. 자,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체 순서를 바꿔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패스 모드 들어갈게요. 쉐이프 모드는 끝. 패스 모드. 패스 모드 상태에서는 포토샵의 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 이 두 개를 눈을 감춰볼게요. 뭐 하시게? 자, 나는 얘를 딸라고 합니다. 뭐 그림 이렇게 어려운 걸 골랐습니까? 자, 볼게요. 야, 펜툴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셔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올가미 도구 아시죠? 각진 올가미. 한번 얘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드가 패스 모드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쉐이프 옆에 패스 파인더처럼 보이는 부분에 뉴 레이어 아니면 그거 안 되네. 예. 컴파운딩 패스 얘를 눌러볼게요.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자, 일단은 한번 따볼게요. 위로부터 올라갔죠. 자, 확대. 어이구야, 픽셀 보이죠? 클릭하고 찍고 클릭하고. 그러니까 펜툴 연습하듯이 직진 갔다가 휘어졌다 찍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형상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패스파인더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리다만 패스를 잠깐 볼게요. 워크패스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를 더블클릭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막 펜툴로 이렇게 형상 여러분 잘 보이실까 모르겠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펜툴로 그린 거예요. 자, 왜 이거 쓰세요? 폴리고날 라소트 쓰시죠? 틀린 건 아닙니다. 일단 도구가 있으니까. 자, 자, 패스파인더는 아니지만 그냥 단위별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해야지. 아니야, 이왕이면 여기까지 해야 돼. 예, 이 보셔가지고 펜툴로 찍는 거는 폴리곤을 라스툴로 일일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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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 곡선 부분 표현이 부드럽게 표현되니까 얘 셀렉트 하려고 써먹는 거예요. 셀렉트 하려고 써먹는 겁니다. 아니, 대충만 하고 좀 결과 좀 보여줘 보세요.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답하고 있네. 자, 이렇게 이 정도에 찍어 볼까요? 그냥 감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좋은 그림 고르셨으면 저처럼 이 고생 안 합니다. 했나? 야, 일단 그만하자. 아, 결과나 좀 보자. 자, 여러분 워크패스에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이는데 조그만한 깔때기 모양이 여기 패스로 제가 딴 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조그만한 애 보이시나요? 잘 안 보시면 제가 좀 크게 해볼까요? 패스의 오른쪽 끝에 보면은 화살표가 있는데 판넬 옵션 굴릴게요. 패널 옵션 눌러볼게요. 좀 크게 좀 보이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좀 더 크게 좀 보여줘봐. 레이어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때? 좀 크니까 보기 좋니? 보기 좋다. 자, 여러분 워크패스는요 휘발성이지만 계속 이어서 이 도자기가 되게 복잡한 거라고 가정해봐요. 유물인데 이걸 따야 돼.
포토샵에서 그것도 워크패스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쓰던가 말던가 OK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휘발성이 아니에요. 보였다, 안 보였다. 자, 간직할 수가 있어요. 펜툴로 딴 거를 고이고이 패스창에 간직하고 있다가 님께서 따신 패스를 나는 셀렉트 할 때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듯이 다 따려고 하지 말고 자 축소해서 볼게요. 자 로드 셀렉션의 개념. 자 여기 뭐가 있나? 여기 지금 보이잖아. 이만큼 있잖아. 자 컨트롤을 누르면서 클릭을 해볼게요. 어때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부드럽게 잘 땄지? 펜툴이 도와준 거예요. 잘했군. 제가 그냥 여기 패스는 작업 공간이에요. 아, 저 잠깐 나갈게요. 패스는 밑에 있는 걸 눌러주면 안 보입니다. 자, 저 가도 될까요? 그래, 여기 찍고 가라. 꼭 거기 찍고 가. 자, 레이어 자리로 가볼게요. 여기 그림 찾으셨죠? 자, 컨트롤 J. 예, 일러스트레이터의 조인이랑 비슷한 단축키 이름입니다. 위에 사본이 하나 생겼죠? 어우, 잘 땄네. 자, 곡선이나 아주 복잡한 유사한 색깔들이 있어갖고 일일이 셀렉트하기 힘들고 폴리곤할 라소 툴을 가지고 각진 모양으로 일일이 띡띡띡띡 누르면서 셀렉트하기 힘들다 하신다면은 펜 툴을 쓰세요. 아니 여기 보니까 여기 좀 보이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패스창을 가서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얘만 찍고 패스파인더는 없지만 점 빼야 되겠다 이거. 점을 누르면 점이 빠지고요. 없는 자리 누르면 점이 생기는 것도 똑같아요. 좀 안으로 들어가 봐. 그렇지. 그래 됐어. 컨트롤 클릭.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그냥 감각적으로 빈 곳 찍었다가 여기 밑에 그 다음에 레이어 창에 가셔가지고 이런 경우 얘 밖에 있는 애를 없애야 되겠죠. 선택 반전. 셀렉트에 인버스라고 있어요. 버스 안에서란 뜻이 아니라 반대에 해당되는 인버스. 저걸 누르시면 선택 반전. 조그만 해서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 말고 이 밖에 있는 애 없애려고 해요. 이 짜투리가 보여가지고요. 선택 반전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택 반전된 표시는 바탕에 이렇게 보이면 아니 얘 말고 왜 우리가 해야 돼요? 네가 좀 도와줘. 자, 딜리트를 눌러볼게요. 자, 그 부분. 자, 셀렉트 간만에 포토샵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버스는 안과 밖 셀렉트한 부분 나 말고 딴 분들 이럴 때 쓰는 개념이고요. 디셀렉트 여기 있어요. 디셀렉트 레이 셀렉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디셀렉트 여기 있죠. 컨트롤 D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뒷방편한 트랜스폼 어게인의 단축이었죠. 프로그램마다 좀 틀려서 일일이 외긴 힘들지만 그때 같다. 뒤로 가서 선택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런 개념으로 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했습니다. 깔끔하게 따여져 있는 도자기 모양을 제가 펜툴을 이용해서 따봤습니다. 그냥 추가로 계속 하시면은 전체 몸통을 머지 하듯이 대상을 유나이티드 하듯이 이렇게 가져가서 깔끔히 따낼 수가 있는데 제가 부분만 보여드린 거예요. 어디까지 했나? 저는 여기까지 했어요. 아시겠죠? 이게 펜툴의 사용 목적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부분적인 것만 제가 패스 창을 이용해서 해봤는데요. 이어서 계속 할 거라면 여러분은 그냥 패스 라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 근데 이게 따시는데 좀 불편하신 부분이 하나 나왔네요. 굳이 이 사진을 써야 된다면 이 부분인데요. 펜툴이 그나마 옅은 회색으로 보여서 알아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따는데 검은색과 너무 묻혀져 있는 경우는 따려고 할 때 막 좀 뭐랄까 밝기 명도 조절이 안 돼 있으면 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본 백그라운드를 하나 사본 만드신 다음에 밝기 조절을 한 다음에 하시면 차 바퀴 밑에 있는 어떤 부품이라든가 그림자에 가려진 거 이런 부분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레벨이라고 하는 사진의 명도 조절하기 사진이 좀 어둡게 보인다 아니면 밝게 보이는데 어둡게 할까 이럴 때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왜 이때 이걸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어 하나 만든 두 번째 백그라운드 카피본인데요. 이미지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메뉴에 어저스트먼트에 레벨이라는 애가 있는데 잘 안 잡혀요. 단축키는 레벨 L로 눌러주시면 포토샵에 거의 많이 쓰는 단축키 중에 하나예요. 레벨은 밝기, 어둡거나 중간 그 다음에 밝거나 이런 그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네요. 누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커브도 있습니다만 레벨도 많이 쓰입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여기 산처럼 보이죠? 이 사진 속에 있는 명암을 좀 이렇게 비율로 그래프처럼 그린 거라고 하는데 뭐 그냥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가운데 있는 애 잡고요. 위로 올리면 어두워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좀 밝아집니다. 오, 보기 좋은데 따기도 좋고 사진도 좋은데 하면 이걸 쓰셔도 좋아요. 오, 마음에 드시면 오케이. 아, 따는데 아까 그 사진 너무 날라가 보이니까 이걸 쓰자 하면 이걸 쓰셔도 좋아요. 단, 딸 때 이걸 참고로 보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맨 밑에 있는 이 사진에서 결과물을 비아카피 한다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예, 제가 뭐 밑에 빨리 패스 라인들을 연결한 다음에 결과물 보여주는 것까지는 항상 눌러주고 해야 되고요. 좀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가 휙 한 거를 이따가 보일게요. 자, 펜툴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많이 쓰는 펜툴이 포토샵에 있는 이유는 뭔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아주 섬세한 작업에 곡선이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느낌으로 펜툴로 중간중간에 컨트롤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조절점을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하셔갖고 해도 돼요. 지금 보면 조절점을 제가 컨트롤 눌러가지고 움직인 거는 일러스트레이터 똑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부담이 없을 거예요. 아, 이거는 사진이 워낙 다양한지라 펜툴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이구야, 복잡하죠? 어디서 시작했는지 다 잘 안 보여요? 오케이, 다 찍어놨네요. 좀 밝게 놓고 할 걸 그랬나? 완전 날려버릴까 그랬나 그냥. 그래요? 잘 보인다? 잘 보여. 겁나게 잘 보이는데요. 자, 됐네요. 됐습니다. 지금 더하기 모드로 계속 하고 있는데 빼기 모드로 요만큼을 구멍을 뻥 뚫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예. 자, 지금 이제 그린 거는 빈 곳을 찍고 일러스트랑 똑같습니다. 빼기 모드 꾹 눌러서 얘가 빼기 모드예요. 서브트랙이 마이너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나중에 해놓고 파내도 돼요. 굳이 얘를 안 써도 됩니다. 빼기 모드 한번 해볼 테니까. 빼기 모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림을 제가 못 읽었어요. 여기까지인가? 한번 그 자리를 Alt키를 누르면서 찍으면 바로 꺽쇠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은 포토샵만의 또 특징인데 혹시 이 기억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목소리 떴던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 자, 곡선 부분을 Alt키로 눌러서 포토샵은 이렇게 한번 꼭 찍어주면요 곡선이 들어가다가 갑자기 꺾여지는. 제가 이쪽 밝은 데다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거짐은 땄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딴 거 모양을 한번 패스 창에 셀렉트를 해볼게요. 컨트롤 클릭. 자, 느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원본 이미지에서부터 이 부분이 겹쳤어. 빼는 부분을 좀 많이 뺐군요. 자, 신중하게 모양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셀렉트가 뭐 도와줘도 되는 부분이고요 하니까. 자,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드렸고. 자, 숨겨져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랑 비슷한 기능 펜툴로. 자, 아까 그리던 모양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렸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 Alt키를 잠깐 누르면서 꺽쇠가 잠깐 보이는데 누르게 되면은요 이쪽 찍을 때 이렇게 꺾여져 있는 모양이 나타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많이 피곤하실 텐데
펜툴 일러스트레이터랑 좀 틀린 거 이렇게 그리다가 보통 여기 찍으면 곡선이 나오잖아요. 그죠? Alt키로 이 자리를 꾹 눌러주면 이렇게 샤크의 이빨 이빨 같은 느낌으로 톱날 같은 느낌 일러스트는 그 자리 가서 똑같은 느낌으로 해주셔도 되긴 해요. 됐어요. 너무 많이 했네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물결 타는 글씨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경로 글씨 즉 패스라인을 따라서 글씨를 묘사하는 걸 해보고 싶었다면은 포토샵에도 비슷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빈 화면에 펜툴을 이용해서 역시 패스 모드에다 놓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글씨를 써볼게요. 어떻게 될까? 짠! 꾹 눌러볼게요. 없어요. 수평과 수직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뭔가요? 로드 셀렉션한 글씨. 컨트롤 클릭하면은 글씨만큼 점점점점 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애들 때문에 실은 안 쓰고요. 얘밖에 없네요. 찍어볼게요. 자, 아까 일러스트 시간에 봤던 느낌이랑 비슷할 거예요. 이 자리에 올리면 저런 표시 나타나고요. 여기다 글씨. 글씨가, 아유, 제가 너무 작게 했네요. 여기다 써볼게요. 잠깐만. 글씨가, 글씨를 묘사를 했는데, 제가 실제 비율 볼게요. 뭐 나쁘지 않은데. 자, 다시 글씨 쓰겠습니다. 클릭. 야, 이것도 너무 똑같은데. 지금, 예, 제가 좀 느리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다른 공간에다 놓고 포토샵에서 글씨 따라가는 자 이렇게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글씨 좀 크게 하려고요. 키 글씨 시작할 위치 클릭 뭔가 쓰기 저처럼 막히시는 분들 여기 끝에 이상한 표시 있어요. 여기 컨트롤 키를 잠깐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빼내면 끝나는 부분을 얘는 인식을 잘 못하네요. 시작과 끝나는 부분 위치처럼 위치를 좁거나 다시 보여드릴게 글씨가 표현이 안 되는 분들 여기 컨트롤 잠깐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동그라미에 더하기처럼 보이는 얘를 꾹 누르면서 이렇게 빼주면 공간을 빼줄 수가 있어요. 일러스트에서 그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뒤집기도 했네요. 자, 저처럼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깔끔하게 떨어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글씨를 중앙 정렬해 놨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좌로 정렬. 다시 보여드릴게요. 펜툴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세요. 자유롭지 않은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 펜툴 옆에 있는 글씨. 글씨는 좌로 정렬. 아까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중앙정렬했죠. 그려놓고 시작할 위치 이 정도에다 할까 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뭔가를 쓰십니다. 지금 잘 되네. 아까 제가 잘못했구만요. 어때요? 좀 비슷하죠? 예, 이런 유사한 GTQ 시험이 있습니다. 뭐 GTQ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포토샵 GTQ 이렇게 나오면 일러스트 아니에요. 펜툴로 한 다음에 묘사하는 겁니다. 자, 원도 패스로 그린 거랑 비슷하니까 패스 모드에다 놓고 일러스트 그리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글자를 이게 쉐이프 모드로 자꾸 바뀌지. 패스 모드 확실히 누르고 여기다 제가 같이 넣었군요. 자, 찍고 글씨를 써볼게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자, 좌로 정렬, 중앙 정렬. 예. 이 프로그램이 비슷한 기능들을 서로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다 써볼게요. 지금은 똑같네요. 그죠? 똑같고 그 다음에 중앙정렬 해볼까요? 역시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유사하는 부분 표 처리가 약간 틀려가지고 이거 안되겠다. 컨트롤 T 포토샵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컨트롤 T 이렇게
안 돌아가는데요? 돌아가. 늦게 반응합니다. 늦게 반응하는 녀석. 네. 억지로 맞췄네요.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일러스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자체 펜툴 기능을 이용해서 흡사하게 만드는 기능을 좀 처리를 해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이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포토샵에 있는 벡터, 사실은 볼 건 다 봤습니다. 글자도 봤고요. 꾹 눌러볼게요. 이 동그라미 네모 원 다 있습니다. 근데 라인도 있어요. 라인 무시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라고 있는데요. 커스텀 쉐이프가 뭔가? 아, 실은 여러분 메뉴에 있는 네모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보셔가지고 커스텀 쉐이프를 딱 찍었다. 찍으면은요, 지금 모양이 이렇게 크게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뭐 둥글둥글둥글 무슨 구름 모양인지 사람 모양인지 어떤 모양이네요. 여기 끝에 여기 쉐이프라고 돼 있는 애 있거든요. 이거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쉐이프 라이브러리. 이렇게 늘려볼까요? 몇 개 없는데요? 이거 일러스트 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포토샵에서 즉흥적으로 쓸 수 있게끔 준비해 놓은 거예요. 더 있습니다. 잠깐. 이거 맨 끝에 있는 얘를 누르면 여기 톱니바퀴처럼 돼 있는 애를 누르면 올 밑에 애니멀부터 웹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5를 누르신다거나 하면은 다 나타납니다. 다 보고 말죠 뭐. 오케이? 꼭 눌러볼게요. 물어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쉐이프에 덮어 써도 되겠냐? 오케이. 업핸드 눌러볼게요. 어디 볼까? 뭐 많이 있니? 많이 있는데? 하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몇몇 이게 주차장 이런 거 쓸 수 있고 예, 이런 거 주네요.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딱 봤을 때 단순한 색깔로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 태극도 있고요. 남녀 화장실. 이런 게 있습니다. 좋네요. 여러분, 이거는요. 쉐이프 모드나 패스 모드.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포토샵에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골라 놓은 하나. 뭐 할까. 킹, 오케이, 킹 골랐어요, 킹. 골랐고, 빈 곳을 찍으신 다음에, 패스 모드 말고, 쉐이프 모드. 선은 왜 없어지지 않나? 예, 네, 선, 어쨌든 그냥 묘사해 볼게요. 이렇게. 짠,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레이어 차지합니다. 찍어 놓고, 라인을, 색깔을 빼거나 아니면 라인을 검은색 주거나 일러랑 똑같다. 그 다음에 선 두께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크게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오케이. 이 정도. 좋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고 유승정 너무 깊이 가지 말자. 예.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에 있는 얼음 대마왕의 모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현재 얘 에디트에 디파인 커스텀 쉐이프 두 개가 있네? 하나를 찍어야 되겠네. 에이. 예, 등록하는 거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디파인이 등록하기인데 거기 하나 숨겨진 애 있어요. 제가 소개를 안 했던 내용인데 이거 안 하면 못할 뻔했네. 얘 지울게요. 아유 쏘리. 얘까지 남게. 얼음 대마왕 있어야 돼요. 얘가 있고 에디트에 디파인 커스텀 쉐이프 여기다 얼음 대마왕이라고 써야겠다. 얼음 대마왕. 자, 어디 있나 볼까요? 또 등록했나? 자, 어디 있니? 자, 펜에선 안 보이고요. 커스텀 쉐이프에 꾹 눌러볼게요. 오케이. 얼음 대마왕 등록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요, 마음만 먹으면 저기 저 어느 모양이라도 다 심볼이라고 하는 거다 등록할 수 있고 많은 게 있지만, 포토샵에도 이런 픽토그램, 메타포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유용할 겁니다. 아까 도자기 모양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처럼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혹은 여기 있는 틀을 하나를 고르신 후에 쉐이프 말고 패스 모드에다 놓고 이렇게 그리시고요. 잘 안 그려지네. 아, 빼기를 눌렀군요. 빼기. 이 컴바인 쉐이프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서브트랙 프론트 쉐이프에다 놓고 하니까 안 그려지죠. 요거는 추가하거나 새로 그릴 때 쓰는 애입니다. 자, 이제 패스 모드에 살아있나 볼게요. 계속 어려움을 주는데 빈자리에다 놓고 할게요. 아, 역시 얼음대마왕에 제가 레이어를 놓고 해서 그랬나봐요. 어쨌든 여기에 이런 여러분 어떤 형상을 해놓고 컨트롤 클릭, 컨트롤 이 자리를 클릭, 점점점점 나타나죠. 여기에 뭐 하얀색 채우기, 흰색 채우기 할 줄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토샵의 효과를 적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기능은 일러스트레이터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Alt Delete, Control Delete. 예. 뭐 그런 예로만 보여드렸고, 마지막 벡터의 맨 마지막 글씨 도구. 글씨를 큰 글씨로 하나 ABC라고 써볼게요. ABCD. 오케이. 다른 글씨. 빨간 색깔. 자, 보겠습니다. ABCD. 아, 어떻게 이런 걸 골랐지? 자, ABCD. 자, 이건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글자 쓴 거예요. 그냥 글자. 글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포토샵에서 글자를 이렇게 쓰시고요. 해당된 레이어에 있고, 타이프라는 도구에 맞춰주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옵션 바를 누르시게 되면은요, 여기 있는 이상한 모양의 Create Warp Text, Warp Text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제가 눌러볼게요. 레이어에 글씨가 아닌 다른 애가 있으면 전혀 못 써먹고요. 글씨를 안 쓰면도 못 써먹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Word Art, Illustrator의 일부를 좀 따라한 부분도 있어요. 자, Arc. 이런 게 뭐예요? 자, 유치한 모양 하나 만들어 볼게요. 유치한 모양. 이거 누르면 이렇게 필터 같은 느낌이라고 보도 되는데, 예,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모양이 영 아니네. 맨 윗부분에서만 보세요. 이거 어때? 별로? 이건 어때? 아래로 돼 있지? 그 다음에 이건 어때? 이건 위로 돼 있네? 이 정도. 약 간단한 레바 정도 이렇게 움직여 본다면, 더 많이 휘는데? 끝. 자, 이 정도 여러분 묘사할 줄 알면은, 나름 그 GTQ라든가 이런 부분에 글자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하지? 묘사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제외하고, 네. 이런 내용들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도 유사한 거 못지않게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